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강좌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뭔가 좀 좋은 내용의 강좌를, 품질 있는 강좌를 만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, 제 자신이 너무 엄격해지는 것 같아서 자주 강좌를 만들지 못했는데, 앞으로는 좀더 편한 내용을 한번 많이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강좌는, 보컬 스페셜 이펙트에 관한 내용인데요. 세션을 좀 보여드리면서, 보컬 프로세싱 중에 한 부분을 보여드리면서, 어떤 식으로 왜 이렇게 프로세싱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전에 한번 여기 짤막하게나마 보컬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르겠지만 들려주고픈 네 얘기가 있어. 이제야 헤어졌던 일들만 더 생각이 나는지 다 미안했다고. 자, 그래서 이 공간감을 만들기 위해서 참 많은 시도를 제가 했었었는데요. 잠시 세션을 보여드리면은 이게 보컬 트랙이 있고 보컬 트랙이 여기 또 있고 수많은 리버브들을 제가 시도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들어보면서 이 보컬이 끝나는 이 부분, 여기 부분을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지만 들려주고픈 네 얘기가 있어. 어떤 분들은 사실 이 부분을 듣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. 청취 환경에 따라서. 하지만 얼마큼 제가 디테일하게 이것저것들을 만지는지에 대한 좋은 예제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여기 이 얘기가 있어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짧게 끝나죠. 그래서 여기 부분을 좀 리버브를 공간감을 많이 주고 싶었어요. 그럼 일반적으로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다른 리버브들을 오토메이션을 해서 쭉 올릴 수 있겠지만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왠지 좀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고 싶다고 했달까? 좀더 다른 느낌의 테일을 원해서 제가 여기서 수많은 이것저것 리버브들을 시도해 보다가 이 RT버브에 이 RT버브라는 플러그인을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그런 플러그인들 세팅을 보실 수가 있어요. 콘서트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획들도 있고 제가 여러 가지 강좌를 통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었는데요. 이번에는 재미있게도 이 뭐야 여기 세팅 중에 여기 가시면은 굉장히 이상한 재미있는 세팅들이 있는데 여기서 킹스 챔버 왕이 묻혔던 그 피라미드에 13.2초나 되는 리버브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컬에다가 한번 시도를 해봤더니 이런 소리가 났어요. 일단은 제가 이거를 쭉 빼고 끝도 없이 울리는 그런 소리가 있죠.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여기 테일로만 쓰고 싶었어요. 근데 제가 이 믹스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몇 시간 안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급한 믹스여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 보컬 부분을 잘라서 여기로 아래쪽 내려온 다음에 이렇게 스무스하게 페이드인을 하고 페이드 아웃을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로우 엔드를 좀 깎아주고 그리고 나서 이 플러그인을 걸어서 리버브 타임을 살짝 줄였죠. 지금 한 12초 정도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것을 제 믹스에 넣었는데 한번 들어볼게요. 이 페이드인까지 같이 해서 페이드인을 안 하면은 너무 그 효과가 거대해서 일일이 오토메이션을 그리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제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페이드인을 해줬는데요. 한번 들어볼게요. 그 리버브 소리가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지죠? 그게 일반적으로 스테레오가 좀 극대화되어 있고 그리고 레프트랑 라이트이 매칭이 안 되지만 그래도 이 음악에서 약간의 재미있는 그런 잔향이 오른쪽에만 나타나는 것이 저는 너무 즐겁게 들려서 이것을 넣어봤는데 한번 들어볼게요. 다시 한번 그거 생각을 하면서 리버브의 잔향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. 들려주고픈 네 얘기가 있어. 이제야 헤어졌던 일들만 더 생각이 나는지 다 미안했다고. 저다고 할때 했을 때또 살짝 아주 살짝 살짝 남는 이 잔향 이런 것들이 음악을 정말로
즐기시는 분들이 들었을 때는 그 약간의 잔향이 차후에 좋은 시스템을 들었을 때 들리고 또 그게 재미를 줄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만들어 봤어요. 여기 코러스 같은 부분도 한번 여기 아이콜 하는 부분 한번 들어볼게요. I'll call you, call I'll call you, call 이 살짝 남는 이 찬양. 맞죠? 그래서 이게 타이밍을 이전 거가 생기기 전에 싹 멈추고 약간의 이 알콜이라는 것을 좀더 살짝 밀어주는 길이를 길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만들고 있는데요. 이렇게 사실 말 근데 이 피라미드라는 리버브를 선택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없는 믹스임에도 불구하고 보시면은 수많은 플러긴들을 제가 시도를 해보고 제일 마지막에 했던 RT버브에서 수많은 세팅 중에 이 피라미드가 피라미드 뭐딴거 뭐였는지 한번 해볼까요? 이 모스코라는 것도 해봤네. 한번 모스코 한번 들어볼까요? 이건 어떤 소리였는지. 아마도 이 소리는 로우엔드가 너무 많이 남아서 제가 EQ로 줄이면서도 로우엔드가 남으니까 이 피라미드로 바꾼 것 같아요. 이 재밌는 더 아름다운 뭔가 미스터리한 그런 느낌. 그리고 이 세팅이 주는 가지고 있는 어이구 프로투스가 꺼져버렸네요. 어쨌든 프로투스가 꺼지기 전에 어쨌든 광장 끝났으니까 다행입니다. 네, 이 세팅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그런 소리가 이렇게 이 노래의 마지막 멋있는 부분들을 채워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는 다양한 리버브를 시도해 보면서 또 내가 원하는 사운드를 위해서 수많은 리버브 플러긴들을 시도해보고 또 결과적으로 이 그레이트 피라미드라는 세팅이 이 자체적으로 혼자서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양한 이펙팅을 좀더 잔향이 있는 멋있는 잔향, 미스터리한 잔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